그래서 난 런닝맨에서 협찬해 준 건가 해가지고. 얘가 후당이라니까. 얘 진짜. 아, 진짜 후당이네. 너 진짜. 야, 거기 밑에 있었네. 007 힌트할 때가 이거였네. 그거였네. 아. 007이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아, 그게 니 힌트였어? 실실 그냥 나 같이 풀어보면 안 돼? 지금 1번밖에 안 나와서 진짜 잘 알았어. 진짜로 지도 없고. 아 정말 이거 뭘까? 그냥 제 괜히 생각에 007이니까 일곱 번째 알파벳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홉 개더라고요 알파벳이. 그래서 일곱 번째 알파벳이 뭔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 그래서 이제 맞네. 폭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도 나중에 하는데 폭탄 앞에 그 열쇠가 알파벳으로. 미안했어요. 어? 의심해서. 야, 정말 누나가. 야, 너는 정말 진짜 신혜야. 신혜야, 너 정말. 오빠 죄송해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신혜야, 너 벌써 무섭구나. 좀만 좀. 사실은 저 키워드는 오픈이었고요. 오픈만 입력하면 그냥 바로 열리는 거였습니다. 아, 정말. 처음부터. 007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네. 잘 모르셨다면서요? 얘 감옥 가서 전혀 몰랐대. 저 러닝맨이 셋이만 배려해주는구나. 날 위해서. 잘 뛰어. 신발을 좀. USB가 이 밑에 있어. 여기에 있는 USB를 저 금고와 가지고 계신 노트북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바로 금고가 열리게 됩니다. 아 이거는요? 아... 이거는 연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난 노트북도 다 갖고 있었는데. 신기한 노트북 없었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정상품은 없습니다. 광수야 뭔지 알겠냐? 방수야, 뭔지 알겠어. 이해 못하셨어요. 방수야 사는데 제가 집에 가야겠어요. 방수 형은 저번 주만 나온 거 아니야? 무슨 방수야? 무슨 방수 무슨 방수 아니야? 무슨 방수야? 야.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화덕치킨 화루화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